안녕하세요. 아토지입니다. 자, 흰색 블라우스 펀칭 자수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봉제 진행할게요. 자, 이것도 좀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겠네요. 자, 이거 컬러입니다. 뭐 그 봉제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될 겁니다. 자, 컬러 먼저 받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늘은 구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각진 곱받기 돌려서 포인트 잘 맞추시고. 시접 0점은 남겨놓고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 가름수로 하세요. 오픈심. 그래서 가름수로 해서 뒤집어서 시침하시면 됩니다. 시침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밑에 밴드는 저거 연결이 돼야지 요걸 할 거라서 치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펀칭 자수 원단이고요. 자, 뒤 중심. 요건 지금 앞판이고, 자, 얘가 지금 뒤판이거든요. 뒤 중심에도 편층이. 근데 제가 여기를, 패턴에서 뺐죠, 참. 편층 부분이 빼져야 돼서, 자, 이거를. 자, 요게 지금, 한쪽에는 이 펀칭이 없어요. 그래서 노루발, 이 노루발로 쓰시면 안 되고, 외발 노루발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안 넣으시면 상관없으시고, 한쪽이 없어서 이거를 하셔야지 이게 받기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구입한 거거든요. 열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놓으시고 자 여기가 지금 안쪽이고요. 여기가 겉입니다. 안 이쪽이 겉. 자 여기에다가 얘도 안 겉 있습니다. 자 겉을 이쪽하고 얘 겉하고 얘 겉하고 마주 놓고 자 여기 시접은 제가 1cm를 줬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위에까지 다 올리고 얘가 지금 시접이 1cm가 있거든요. 1cm가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받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바늘땀을 크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울거나 그러지 않게 조심하세요. 또 봉제를 하면 금방 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잡기가 힘들어져서 학원 수업이 이제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더 찍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패턴도 얼른 하고 싶은데 빨리를 못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해드려야 될 거는 많고 해드리고 싶은 거가 많은 거죠.
시간이 없고. 자, 이거 밑에까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를 한번 다림질을 이렇게 하고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모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핀을 좀 꼽아놓고 하세요. 저는 그냥 했는데 핀을 꼽는 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까먹네요. 혼자 해버릇해서 맨날. 두 개를 같이 잡아당기는 작업. 나중에 모질라지 않게. 얘가 밑에 있는 게 살짝 이세가 들어갈 겁니다. 박으면서 퍼커링이라고 해요. 이세 들어가는 거 보고 학교에서는 그게 들어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접은 오브룩 처리하셔야 되시고. 이걸로 인해서 몸판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작아지거나 크셔도 안 되고 딱 맞으셔야 돼요. 핀 꼽아서 자꾸 확인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딱 맞네요. 자, 여기는 이 시접은 다 오브룩입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예뻐요, 여러분. 보세요. 예쁘죠? 그래서 딱 맞게 이렇게 하셔야지 예쁘거든요. 들 박힌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보시면 아 예쁘다 이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뒷판은 이렇게 됐고요. 자, 앞판에 여기에도 얘가 들어가요. 근데 주의해야 될거 하나가 앞판은 바이어스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늘어나면 안 됩니다. 자, 앞판은 여기가 겉이에요. 이렇게 접힌 데가 뒷판입니다. 주의하시고. 네, 저도 이거 지금 열마인데 열마가 다는 아닌데 한맛 정도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자, 안겉 구별하셔서. 자, 여기를 조금만 그좀 넉넉하게 빼세요. 이렇게 하고. 얘가 시접이 이 시접이 1cm라서 이그 몸판의 시접하고 가장자리를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 많아요. 인터넷으로 저도 샀거든요. 이런 거는 그 여기 대전 시장이 비싸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박으세요.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매 연결하세요. 네, 이렇게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얘도 여기 끝하고 연결선이 맞아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폈을 때 맞아야 돼요. 박은 끝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끝을 이쪽도 이쪽 박은 요 끝하고 얘랑 맞으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이게 지금 안쪽이고요. 이쪽이 지금 겉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이뻐요. 이게. 자,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자, 이거 몰짝 안 되게 조심하시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고, 이쪽이 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거를 여기서부터. 자,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핀봉 작업 하셔서 박으세요. 늘어나지 않게 잡아당기지 마세요. 잡아당기면 한없이 늘어납니다. 바이어스라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소매 이렇게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부터 자, 여기 처음하고 끝은 맞추셔야 됩니다. 늘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네,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레이스는 다 썼거든요. 여기만 들어가요. 레이스가 뒷판 소매에도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시고 여기는 오글오글 쳐셔서 지금처럼 시접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요. 자, 여기 어깨 앞뒤판 어깨 연결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오글오글 치셔야 됩니다. 앞뒤판 프론트 백 숄더 자, 여기 목입니다. 네크, 자, 1cm 박으세요. 핀 고정하시고 핀 픽스 하세요. 1cm
자, 늘어납니다. 비바이어스예요. 금방 늘어나네. 자, 여기에 뒤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면 안 늘어나요. 되돌아받기. 하시고 여기 5부룩 쳐서 시접은 뒤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쪽도 이거 원단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30수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거는 지금 상의 개념의 남방 느낌이거든요. 블라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보는 사람마다 틀린 개념이 틀리게 보일 수도 있어서. 너무 후들부들한 걸로 하시면 핏이 안 나올 거예요. 30수 정도 최대.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5부룩 쳐갖고 오세요. 자, 제가 이걸 5부룩 쳐야지 다음을 진행을 할것 같아요. 네, 5부룩 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칼라 이렇게 해서 가름설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오픈심 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거 시침하겠습니다. 자, 바늘에다가 실 끼우셔서 시침실 끼우세요. 봉제실 하셔도 되긴 하는데 시침실이 좀 안정적일 겁니다. 하시는데. 자, 여기 이렇게 꺾어서 뒤집으시고. 이것도 사실은 방향이 있긴 있는데 제가 자꾸 귀찮아서 꺾으실 때 곶감 쪽으로 꺾으시면 좋으세요, 이거. 자, 바늘로 코를 다 빼세요. 이렇게 빼서 꺼내놓으세요. 여기도 바늘로 이렇게 꺼내셔서 이렇게 시침해서 얘를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오세요.
다림질해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얘를 지금 이쪽이 안쪽이고요. 여기에다가 풀칠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얘를 이쪽이 지금 겉이에요. 이렇게 말아서 다리미로 이렇게 다림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약간 이세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사실은 밴드에서 바로 꺾어지는 부분이라 이세분이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이 컬러가 이뻐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접을 이렇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뒤쪽에 컬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내시고, 자, 이거 밴드입니다. 자, 밴드 이쪽이 풀 붙인 쪽이고요. 이 풀 붙인 쪽하고 칼라 풀 붙인 쪽하고 붙인 쪽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세요. 자, 맞춰서 얘도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맞춰보세요. 맞춰서 일단 여기 가위밥 논대랑 이 끝이랑 맞추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핀고 주시고 이게 약간 위 칼라를 약간 작게 해서 칼라가 약간 작을 겁니다. 자, 여기도 얘랑 여기 가위밥 넣은 거 세 개를 이렇게 해서 맞추셔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살짝 잡아당겨서 세 개를 같이 박으시면 됩니다. 자, 중간 먼저 이렇게 해서 제가 박겠습니다. 아, 핀 꼽을게요. 세 개를 같이 핀을 꼽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잡아당겨서 얘를 핀 꼽으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이쪽에 시접이 없네요. 여기 시접 1cm 제가 그릴게요. 얘가 틀리면 밴드 크기도 달라지고 칼라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1cm 이렇게 혹시 되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데는 그려서 그냥 하세요. 대충 하시지 말고.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흰색에다 할 때는 그 연필로 할 때는 살짝만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자, 이건 좀 예민한 곳이라서 바늘땀 조금 줄여놓고 하시고요. 여기 곡선 잘 살리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비기 싫어요. 필요하면 손으로 돌리셔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세 개 다 맞춰서 살짝 잡아당겨서 자, 센지 잘 맞추세요. 컬러하고 여기 위치 안 맞아도 칼라가 작아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래요. 양쪽이 짝대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양쪽 끝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0.5 남겨놓고 얘를 자르세요. 자, 여기는 안 자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원단이 너무 두꺼우시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칼라라도 자르셔야 돼요. 여기 제가 그냥 시접 0.5 남겨놓고 자를게요. 기성복은 이런 거 하나도 안 잘라요. 여러분들 한번 기성복 안쪽에 시접 한번 보세요. 시접 정리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잘라서.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예쁘게 뒤집어서 가지고 오세요. 여기가 동그랗게 양쪽이 똑같이 되게 뒤집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얘 송붓으로 이렇게 밀으면 훨씬 더 예쁘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다리미로 아이롱으로
놀려 갖고 오세요. 우리는 예전에는 아이론이라고 했는데 영어를 보면 아이론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눌러서 가지고 오시고 여기 스티치 넣고 싶으시면 지금 넣으셔야 되거든요. 이거 받기 전에 얘랑 연결하기 전에 넣으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이렇게 해서 눌러서 가지고 오시고 시침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 자, 요거는 지금 이제 몸판입니다. 여기 오브룩 여기 다 어깨 숄더 오브룩 치시고 여기도 오브룩 쳐서 끝에 오브룩 다 쳤습니다.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펀칭 밖에서 보입니다. 시접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 소매 밑단 꺾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자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조금 안 맞았네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자, 앞에 요거 박으셔야 되거든요. 예, 잠깐만요. 이렇게 박을게요. 이게 근데 그냥 박으면 이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자, 오비싱은. 얘를 이렇게 눌러놓고 박아보세요. 밀리지 않게. 얘를 놓으면 밀리진 않거든요. 이렇게 놓고. 자, 0.2. 얘는 여기까지는 안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박으시면 되세요, 그냥. 박을 곳을. 얘는 그냥 눌러주는 역할만 하는 거라서. 조금씩 들어요. 이거 하면 계속 이렇게 박으면 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비싱을 놓고 박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해서 얘 박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자 반대쪽도 똑같이 그냥 하시면 꼬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돌아박기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끝에가 또 박힐 거라서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거나 이 지금처럼 박힐 곳이 있거나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밀릴까 봐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박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밀려요, 박으면서. 얘를 대고 하면 밀리지 않습니다. 말아박이용 말고 요 용도로도 쓰셔도 편하세요. 밑단이 넓거나
박을 곳이 많거나 그러면 예로를 놓고 박으셔도 밀리지 않고 좋아요. 나중에 밀려서 끝에가 안 맞거든요. 밀리게 되면. 그리고 얘가 꼬이고. 봉지 하시는 분이면 아실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 지금 밑단을 박아야 되거든요. 아,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자를게요. 밑단을 말아박기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밑단 말아박을, 이렇게 말아박을 때는 3개 정도 뜯으시면 아마 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얘가 쓰던 거라서 좀 많이 뜯어졌는데 4개 정도 뜯어졌나 싶네요. 자, 밑단 접어박기, 말아박기 할게요. 오비식 말아박기. 가장자리 되시고. 여러분들 이거 뜯은 만큼 얘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시접은 1cm를 제가 접습니다. 자, 곡선박기 할 때만 조금 조심하시고, 얘가 말아박기 하기는 좋은데, 그 곡선할 때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곡선이 많은 데는 박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고려를 해서 얘를 곡선을 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저랑 똑같이 해놓으셨으면.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잡아당겨서 박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실밥 이쁘게 따시고. 뒷판. 없어도 될것 같거든요. 얘를 각지게는 말아박을 순 없으니까. 자, 겉에다 먼저 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서 가지고 올게요. 반대쪽 앞판하고. 자, 이렇게 해서 밑단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제가. 자, 옆선 박을게요. 하셔서 이 시접은 다 펴서 박으세요. 핀으로 고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박겠습니다. 1cm. 아래쪽 길이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 두 개가 길이가 맞아야 돼요. 여기는 되돌아박기 하셔야 되고, 여기는 오브룩 치셔서 시접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여기 맞추셔서 끝에 그 사이즈 안 맞으시면 여기에서 살짝 잡아당겨서 박으시면 됩니다. 여기 바이어스 부분에 겨드랑이 부분에서 여기 오버룩 쳐서 가지고 올게요. 자, 칼날을 제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건 지금 몸판이고요. 자, 여기 시접을, 사이드심 시접을 뒷판 쪽으로 넘겼어요. 여기. 지금 받기 한 거는 다림질을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자, 밑단. 소매 밑단 박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자, 이 시접은 뒷판 쪽으로 넘기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번 접으세요. 여기서부터 자, 포인트 맞추세요. 바이어스, 비바이어스가 다 있습니다. 박으실 때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핀 꼽아서 하세요.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소매 밑단을 박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칼라만 남았습니다.
칼날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가지고 오시고, 어깨하고 중심, 어깨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제가 연필로, 안쪽에 연필로 했더니 이 연필 자국도 표시가 나네요. 안쪽에 세운 건데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중심 꼽으시고, 잠깐만요. 네, 안쪽에 세야겠네요. 안쪽에서 먼저 핌을 꼽으세요. 시접 1cm 놓고 자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끝에 0.2 정도 얘가 짧게 하세요. 안으로 들어와서 꼽히게. 칼라가 0.2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하시고, 어깨 맞추시고, 웬만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대충만 하지 않으셨으면. 또 어깨 맞추시고요. 이쪽도, 자, 여기는 시접이 조금 짧거든요. 1cm 제가 이쪽으로 맞출게요. 자, 여기도 0.2cm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꼽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핀봉 작업 하신 다음에 박으세요. 잠깐만요. 좀, 또좀 확인 좀 할게요. 네. 여기가 이게 원단이 얇아서 시접이 보이네요. 이럴 때는 겉감에도 심지를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에. 그래서 제가 스티치를 좀 넣을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맞춤복은 그 심지를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작업에 따라서, 원래는 기본 안 붙이고요. 작업하는 거, 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심지를 안단에도 붙이기도 하고, 겉감에만 붙이기도 하고, 안단에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무조건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면으로는 작업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봐야죠. 미싱 하시는 분하고, 아저씨랑 상의를 해서 하는 때도 많고, 아저씨가 이제 하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안 하면 이제 맨날 했던 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봉제하는 거는, 그 기성복 하는 것처럼 안 하시면 저는 좋겠거든요. 기성복은 기성복 바느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서 입을 건데 기성복처럼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잘 예쁘게 꾸며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까지 계시고, 자, 이제 안으로 넣으시는데요, 얘를 시접 지저분하게 남지 않게 좀 잘라보세요. 저는 이게 원단이 지금 좀 얇아서 시접이 그 얇은 건다 비치거든요. 얘는 여기는 안 비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시접이 크고 작고 이럴 때도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만 끝에만 이쁘게 자라세요. 제가 얘를 한 바퀴 뺑 돌리고 칼라에도 그 넣을게요. 스티치를. 그냥 다 이어서 넣을게요. 시접이 있어서 넣는 게더 깔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작업자가 정하기도 해요. 그 스티치 넣고 안 넣고 이런 거할 때도. 그러니까 더 스티치를 넣으면
훨씬 더 옷이 예쁠 것 같다. 그러면 넣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안 넣으려고 했다가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찝혔네요. 박을 때 한꺼번에 박았더니 곡선 있는 데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잃어가면서 박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박으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가끔가다. 자, 이렇게 했고 안으로 닫아서 이렇게 핀봉 작업을 다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제가 듬성듬성 할게요. 여기 끝도, 양쪽 끝을 예쁘게 해보세요. 이렇게 안으로 쏙 넣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어깨서부터 할게요. 끝에서부터 하면 비기 싫거든요. 여기가 되돌아받기가 여기에 생겨서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할게요. 근데 시작할 때 제가 되돌아받기를 안 하겠습니다. 되돌아받기가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어서 끝날 때는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박아주세요. 먼저 박았던 실이 안 보이게 넣으시고, 저는 핀봉 작업하면 핀 빼는 시간도 또 걸려서 그냥 할 때가 더 많거든요. 거의 그냥 해요, 혼자 할 때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건줄 알아서 그게 무서워서. 핀으로 꼽아서 하면 더 쉽구나 이걸 몰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할 때를 잘해야 돼요. 처음. 그게 몸에 굳어지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도 처음 할때 잘해야지 제대로 배워야지 좋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다 되돌아받기 하는 것처럼 오르막을 하시고요. 여기는 0.5cm 스티치 넣는다고 생각하고 박아보세요. 자, 여기는 아마 손으로 돌리셔야 될 겁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손으로 돌려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쭉 0.5로 올리겠습니다. 시점 나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데에요. 컬러 다를 때. 이 셔츠 컬러 다를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쪽에 있는 시접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셔서 반을 뽑아놓고 돌리시고, 자, 노루발 뒤로 되돌아받기 하는 것처럼 뒤로 돌리세요. 아이고, 끝에까지 갔네요. 자, 앞으로 오겠습니다. 이거는 되도록이면 잘 넣으시면 좋고요. 실밥 있는 거는. 자, 앞으로 0.2. 여기에서 되돌아받기 한 번만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훨씬 더 깔끔해요. 끝이, 양쪽 끝이.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안 때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시접이 보여서 여기를 칼라 스티치를 넣을게요. 0.5.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는, 나중에 할 때는. 하시면 되고요. 이제 봉제는 다 끝났거든요. 단추 표시하셔서 이제 다림질하고 하셔서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네, 그게 잘 됐네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